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나눔의 집 교재의 기준으로 제10장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실제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실제를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복지협의회로 우리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타이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이번 10장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또 심의 절차들이 있겠죠. 심의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그리고 시행 및 평가, 그리고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의 지역의 복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 해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 광역, 중앙협의회가 있고 광역협의회가 있고 또 기초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이 관련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의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최근에 아주 빈번하게 기출문제로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1급 시험에 출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험사업을 하게 됩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하고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5년 7월 30일까지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해라? 만들어라. 그리고 운영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까지 시군구 단위, 시도 아닙니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항이 들어가는데 시군구청장은 여기는 시군구 단위고 여기도 마찬가지 시군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과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면요. 4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4년의 계획을 1년 단위로 쪼개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흐름이 보이시나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05년까지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이 사업법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1기 계획이 수립돼요. 그러니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때 개정이 됐지만 2006년에 제1기 뭐가 돼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수립을 하고 시행은 언제부터? 2007년부터 7, 8, 9, 10, 10년까지 4년 동안 헷갈리니까 2010년까지 4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06년에 계획을 수립해야 2007년부터 그 계획 안에서 지역사회 복지를 실현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2006년에 계획은 수립하고 2007, 8, 9, 10 그리고 11년부터는 그러니까 10년도에는 11년도에 제2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4기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내년까지가 4기 계획이고
다시 2023년부터는 5기 계획이 수립이 되겠죠. 그러면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적어도 5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해야 2003년부터 그것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2015년 7월에 이렇게 지역사회, 여기는 보장이라 그랬는데 교수님 왜 여기는 전부 다 복지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을 보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2015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요. 일명 사회보장급여법이라 그럽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것을 약어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2015년부터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에 제정이 되어서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원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디 있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있었죠.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있다가 여기에서 삭제가 되고 어디로 남아요? 넘어가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보장급여법에 산입되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었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뀐다. 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다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가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언제? 2015년부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도입 및 의의는 지역의 사회보장의 보장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그 지역의 광역, 중앙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보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였다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 지역 내 자원 확보와 관리,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는 관심, 예전에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주는 것, 그리고 광역시도에서 획일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중요했다 그러면, 이제는 시군구 단위의 안에서 그 안에서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또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 자원과 이 대상자를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을 이제는 뭐 하겠어? 지역사회 보장계획에서 반영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보된 자원을 어떻게 전달하며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하고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지역의 복지의 전반을 이 계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있잖아요. 또는 자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 줄 것이냐, 현물을 줄 것이냐, 아니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냐, 민간기관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까지도 전부 다 어디에 담을 수 있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민간단체의 법인 시설 등의 참여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협력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누구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지만 무엇이 수반되어야 돼요? 행정이 수반되어야겠죠. 왜? 전달체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민과 간이 같이 연합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제주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4기, 그러니까 2019년부터 22년까지 진행하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같이 수립을 했던 그 전문위원 4명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제주시 지역에 필요한 복지계획들이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고민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되잖아요. 관에서의 한계가 있으면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고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통합성과 참여성과 협력성 등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통합성이란
중앙정부와 시도 등으로부터 시작되는 상위 계획사업들을 고려하여 어떻게 한다? 지역 차원에서 통합성이 이루어지는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 기존의 상위 계획들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위 계획이라 그러면 뭐겠어요? 사회보장계획이 있죠. 사회보장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죠? 네,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그 사회보장계획을 여기다 담고, 그리고 시도에서도 뭘 하냐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도 단위에.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담음으로써 별개의 또 하나의 엉뚱한 또는 결이 다른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시도 등으로부터 같이 연결되어지는, 통합성이 이루어지는 시행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참여성입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인데 지역 주민들이 배제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민의 참여 및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요? 공청회도 하고요. 그냥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그냥 전문가 네 사람이 짜서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의견 수렴도 하고요. 욕구조사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중간 발표회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뭐를 한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양하게 이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력성. 자, 그러면 네 사람이 또 그 계획을 다 짜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역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 예술, 체육, 보건, 복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주택, 복지주체,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다양한 복지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것이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그죠? 행정의 이 그 다양한 복지를 하고 있는 행정의 담당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담당 부서들과 민간의 기관들 포함해서 어떻게 한다?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연계,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절차 없이 만들어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에 따른 변화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복지 정책들을 아무래도 만들어내겠죠. 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또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사회보장에 관한 중앙정부의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이 연결되도록 한다. 왜? 여기에 봤더니 통합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연계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의 연계. 아까도 말했듯이 민간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공에서 만들어서 딱 상위 하달식으로 전달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수요자, 이용자 중심의 실천이 강화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수요자, 이용자라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지역 주민이죠. 지역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에 어떻게 참여성에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러니 수요자, 이용자 중심의 실천이 강화되는 것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복지 정책의 구현이 가능해졌다. 왜? 4년 단위. 한번 하면 적어도 4년 동안은 그 안에서 지속 유지될 수가 있으니 중장기잖아요. 적어도 중장기 계획으로서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도 수준에서도요,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있고, 시군구는 시군구 단위에 또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어떻다? 시도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인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단위도 몇 년? 4년. 시군구 단위도 몇 년? 4년 동안,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4년 동안 하면 중장기다 보니 그 사이에 어떠한 큰 변화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 그 4년의 계획을 다시 쪼개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 4년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 2020, 2021, 2022 지금 이렇게 제4기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4기 계획은 이렇게 4년짜리를 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통으로 짠 다음에 2019년에는 요 정도 하겠어. A 정도 하겠어. 여기는 B 정도 하겠어. 그러면서 4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 4기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시행년 바로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 2018년 연차별 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CD. 그러나 이 A, B, C는 어디에? 제 4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러나 약간씩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고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기본법 우리 배웠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에 관한 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개념 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해요? 5년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되겠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니 여기는 뭐가 상이에요? 뭐가 상이에요?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상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역보건법, 여기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거꾸로 지역보건법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은 뭐에? 우리가 세웠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오히려 여기가 연결을 해야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가 이 두 개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정부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가 있다.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욕구조사라든지 이러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지역사회에 요양원을 하나 더 설립해야 된다라는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수립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대기자의 수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요청, 협력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보장기관이라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데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할 때 보장기관은 이러한 욕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랬으니 시도 차원에서 전반적인 욕구조사를 해주면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장기관은 관련한 뭐예요? 조사들을 실시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어떻게 한다?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 보장기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시도에서 이런 걸 하면 당연히 시도나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반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의 원칙을 보면 지역성,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죠. 제주도면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과학성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감성적으로 계획을 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민의 욕구 조사 등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기초 자료를 마련하여서 뭐예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성이 있다. 연속성.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몇 년 단위로? 4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에요.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이 필요해요. 한번 4년 전에 세운 걸 4년 후까지 계속
가지고 가라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연차별 계획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사업의 타당성, 4년마다 4년에 한 번 세우는 것을 그러면 이것도 원래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타당성과 적격성을 검사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갑자기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우리가 문화예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코로나 상황에 맞는 문화예술 계획으로 수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을 연차별 계획에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과의 연결을 통해서 사회보장 5년에 한 번 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과 연결을 통해서 사회보장의 정책 및 실행의 실천에 연속성을 기여한다. 그리고 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당연히 제주도의 계획과 제주시의 계획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군구 계획을 먼저 수립하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시도로 넣으면 시도 계획은 그 이후에 시군구 계획까지도 반영한 시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천성입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실천하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재정적 계획을 토대로 하여 실천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그냥 형식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주무관들과 다 사전에 실천 가능성 여부들을 다 논의한 다음에 최종 계획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천성이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율성, 지역의 욕구에 따른 계획이 방향을 세운다라는 거죠. 지역 주민들의 자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중앙 계획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이러한 자율성의 반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여성, 누가 참여해야 돼요? 계획의 수립과 시행과 평가에서 누가?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평가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회도, 중간 보고회도 하고 계획 최종 보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욕구조사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왜? 참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시도 단위에서의 계획과 시군구 단위에서의 계획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실제 시험에서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켜서 나오는 문제, 기출문제가 상당히 다수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군구라는 것은 제주도로 치면 제주시의 계획이에요. 서귀포시 각각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군구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시는 제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수립하게 되고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먼저 들어요. 그래서 뭐 욕구조사라든지 의견 청취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는 것이죠. 뭐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계획이 나왔죠? 계획이 나오면 여기에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누구의 심의를 거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죠. 심의를 거치면 누구에게 제출된다? 시도지사에게 제출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주시에서 제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면 누구의 심의를 거쳐서?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이 됩니다. 반면에 시도계획은 제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아우르고 있는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계획은 시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어떻게 한다? 수립을 하게 되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단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시도 단위에는 지역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혼돈시키 홀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군구 단위에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고 시도 그거보다 상위인 시도에는 누가 있다? 지역사회 보장 위원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여기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심인데 시도 계획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심의를 거치면 어디? 시군구는 도로 제출이다지만 시도는 그거보다 하나 상위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한다? 다시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거죠.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시험 문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보면 이미 설명했지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합니다.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심의 계획이 수립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일반적으로 대표협의체 심의를 걷고 그 다음에 시군구의회에 보고합니다.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당연히 시군구 계획이니까 시군구의회에 보고를 하고요. 우리 제주도는 제주시의회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이 되겠죠. 그 다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요 언제까지 보고가 되어져야 하냐 하면 전년도 9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여기도 보면 네 9월 30일까지 되고요. 연차별 시행계획은 4년 계획이 만들어져야 연차별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연차별 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에 11월 30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입니다.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요, 시 도지사는 제출받은, 여기에서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한 후에 어떻게 된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이번에는 시도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기 심의예요. 의결이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하는 결정권은 없어요. 심의.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의와 해당 시도위원회의 보고를 거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위원회의 여기는 보고예요. 보고. 위원, 도의원에게는 도의회에는 보고를 한다. 심의와 보고를 거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심의와 보고를 거친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시행연도에 11월 30일까지. 왜냐하면 시군구가 9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게 시도로 넘겨주면 시도는 이것까지 반영한 것을 11월 30일까지 어떻게 또 연차별 계획은 시행연도에 1월 30일까지 각각 제출한다. 그러니 당연히 시군구보다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이 기간들이 다 늦춰지고 있는 것이죠. 왜 늦춰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계획이 수립돼야 이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계획이 수립돼야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9, 10, 11 2개월이 차이가 있죠. 전년도의 계획과 연차별 계획 그리고 이것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11월 30일, 12월 1월 그래서 또 2개월이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연차별의 계획은 2개월의 텀이 있다. 시도도 2개월이고 시군구도 2개월의 터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입니다. 심의기관이 아까 어디? 시군구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심의를 어디서 한다 그랬죠?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한다 그랬죠? 협의체에서 한다 그랬으니 이제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뭔지도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 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기관 협력 연결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그랬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언제부터 있었어요? 생각나시나요? 자, 다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시범사업을 하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하고 2003년에 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계, 지역사회보장계 써줘야 되겠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거와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그랬죠. 그래서 언제부터? 2005년부터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시군구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둔다. 그런데 여기 왜 보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2015년부터 시행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기면서 이기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보장기관의 장은 국가나 지자체, 여기에서는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사회보장급여법 2015년부터 시행이 됐죠.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건 뭐냐면 이미 이 법에 있어요. 이 법에 있는데 그거 외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무협의체 등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할입니다. 다음 상황에 대해서 심의 자문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시군구, 우리는 지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 앞에 보니까 전부 다 시군구가 있죠.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거야? 당연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니까 시군구에 이게 들어가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지역사회보장조사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도 할 수가 있고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서 심의 자문할 수가 있고,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 자문, 의결 아니에요. 의결 아닙니다. 뭐만? 심의 자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야.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뭐? 읍면동 단위의 내용이 하나 있죠.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어디서 한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디에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도에 있어요? X죠. 시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위원회가 있죠. 시군구에는 누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이죠.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누가 있어요?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부터? 2005년부터. 읍면동은 언제부터?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다시 나눠집니다. 이 지역사회, 읍면동 아니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실무 분과 협의체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예요. 대표협의체 몇 사람?
10명 이상 40명 이하 실무 협의체 몇 사람? 10명 이상 40명 이하. 그런데 실무 분과는 법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실무 분과는 뭐에 없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구에서 어디에다가 다 있냐 하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 분과는 뭐다?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무 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어디에 적혀 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는 법을 찾아보면 역할이라든지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실무 분과는 없다. 조례로 정했다. 왜? 여기에 보면 실무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뭐 분과, 세부 분과를 만들 수가 있다. 그 실무 분과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면 실무 분과는 몇명 이상, 몇명 이하가 어떻게 쓰세요?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는 법에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10명 이상, 40명 이하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바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연결하면 읍면동 단위는 10명 이상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협의체를 먼저 볼게요.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고 단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 공무원은 당연직으로서 재직 기간 동안만 하고요. 여기에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2년 하고 또 나 연임하고 싶어. 그러면 2년을 연임을 하면 4년이 되죠. 그러면 다시 두번 연임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뭐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면서 위원장인 경우는 한 번에 한해서 뭐할수 있다? 연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은 어떤 사람이냐? 다음 사람 중 시군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명은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죠? 어떤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과 관련한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도 한번 좀 보실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표협의체고 여기 실무협의체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실무자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고 여기는 특별히 대표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도 여기에 대표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으로서 일반적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보시고 실무 협의체는 이 대표 협의체의 약간 실무적인 실무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실무 협의체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실무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실무 분과는 법에 보면 실무 분과를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실무 분과를 두고 있겠죠. 실무 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 분과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 실무 분과 가장 낮은 이 실무 분과에서 누군가는 위원장이겠죠. 이 위원장은 뭐예요? 여기에 실무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또뭐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실무분과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으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실무분과의 누군가는 뭐가 될수 있어? 실무협의체로 활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실무분과의 위원장은 어떻게 실무협의체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서 정한다? 조례. 적어도 뭐는
실무 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다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시군구에 있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단위에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직 관계가 아니다. 어떤 관계? 수평 관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조례로 특별자치시가 있죠. 세종. 그 다음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위원은 읍면동별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상한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한선이 없다. 10명 이상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왜? 법에 10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한선이 없다라는 거.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면 이러한 저소득이나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포함한 뭐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겠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자원 및 자원을 발굴합니다. 자원 발굴. 인적 자원도 되고 물적 자원도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복지 사각지대와 자원 발굴을 어떻게 하겠어요? 연계. 하겠죠? 연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에 필요한 보호체계 어떤 거 어떻게 하겠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구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여기 글자가 좀 작은데요. 자금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장에 포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에는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얘기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자, 심의기관, 시도의 심의기관은 누구예요? 사회보장위원회였죠. 시군구, 우리가 바로 앞에 배운 거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심의기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읍면동 단위까지 배운 것이고 시도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기관이다라는 것 기억하세요. 시도는 어디서 한다? 계획을 수립하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다? 심의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심의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로 간다 그랬죠? 시군구는? 시군구는 어디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는 여기서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의하면 어떻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시도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어디서 심의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죠. 어떤 걸 해요? 시도에 당연히 시도사항이니까 시도에 이러한 내용들을 하고 더불어서 플러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읍면동은 아까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시군구에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에 한해서는? 특별자치시에 한해서는 뭐예요? 여기에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기에 들어가고 사회보장 관련된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 법인단체
시설과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도 어디서는 특별자치시에서만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시가 없으면 시도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자치시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도 별도로 기관이 없다 보니까 특별자치시에서는 읍면동 단위에 대한 내용도 여기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위원은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여기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 이상입니다. 15명 이상 40명 이하. 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 이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위원회 자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떤 것도 나왔냐면요. 이렇게 시군구 또는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 두 가지를 짬뽕해서 시험에 나오겠죠. 다음 중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온 것이죠. 실제로 시험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장에 집어넣은 거는 예와 예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선 시군구로 보면 시군구는 적어도 누구의 것을 포함하진 않겠어요. 적어도 시도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겠죠. 이게 핵심이죠. 시군구 계획인데 시도의 내용을 포함하진 않겠죠. 그런데 시도는 시군구의 내용을 포함하겠죠. 그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지역사회 보장의 목표를 점검하고 지역사회 분야의 추진 전략, 지역사회 보장 전달 체계의 조직과 운영, 지역사회 보장의 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 보장에 필요한 재원과 규모,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통계 수집,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과 방지 대책. 요 부분 좀 기억해 두시죠. 뭐가 있어요?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 대책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엔 시도 볼게요. 시도. 시도는 시도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시군구도 포함이 되는 거죠. 시도 안에는. 제주도 안에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안에는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도 계획은 시군구의 계획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군구의 사회보장에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 및 전략, 지역사회보장 지표, 지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지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지표가 있어야 되니까 시군구에도 지표가 있고 시도에도 지표가 있어요. 시군구에도 통계가 있고 시도에도 통계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계획을 세울 거니까. 그리고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그래서 시도 계획에는 누가 포함된다? 시군구의 계획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군구의 뭐가?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위한 것. 여기에 보면 시군구는 지역 내. 여기는 다 지역사회예요. 그런데 시도는 시도가 아닌 시군구의 부정수급을 발굴하기 위한 예방 및 대책 및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애매한 위치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자치시는 시니까 시군구에 들어가면서도 이게 시도가 없잖아요. 그 위에 상위 시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마련한다든지 사회보장 담당 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담당 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와 여기. 요 두 가지가 시도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1번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위치가 있는 거죠. 시군구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시도에서 해야 되는 일부의 내용도 어쩔 수 없이 상위 시도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및 평가, 시행, 시도지사. 왜냐하면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으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계획을 시행 필요하다로 인정되는 경우는 민간 법인 단체 시설에 인력, 기술, 재원 등을 지원할 수가 있다. 당연히 재원들이
필요해야 이 사업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회보장의 환경문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당연히 어때요? 이거는 중장기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 등을 통해서 원래 계획들을 수정,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시행의 결과, 시행의 경과를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상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결과와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시행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시도는 시군구를 평가할 수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평가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평가를 시행할 경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연히 역으로 가는 거죠. 시도가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어디로? 위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때요? 가장 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보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그 복지의 내용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복지 사업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역마다 복지의 수준이나 이러한 지원의 정도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역할들을 이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하겠죠.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쳐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도 단위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 시군구 단위로도 다운받아서 아 우리 지역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홈페이지도 한번 참고해서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보장 균형 발전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 협의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회복지 협의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다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협의회가 있죠. 보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 갑자기 복지라는 단어가 어색해지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의 연합의 체계이지만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입니다. 관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관의 성격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연합의 색이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도 들어올 수 있어? 개인도 들어올 수 있는 민간단체 및 개인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협의회가 있고요. 시도 단위의 광역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의 기초 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입니다. 중앙이든 광역이든 시군구든 여기에서 설치 운영되어지고 있는 협의회는 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정단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다음에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 조사연구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협력 그리고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의 연계.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원봉사. 자원봉사 관리를 하고 있고 요즘 푸드뱅크. 푸드뱅크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의 조성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은
타이틀만 봐도 알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실을 발견하는 사업. 사회복지기관의 조정과 협력, 서로 화합하고 이럴 수 있도록요. 지역사회 복지의 센터 역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기관들을 네트워크하는 그런 센터 역할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기관 간의 서비스 조정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기관들의 연합체이니까요. 사회복지기관의 업무 질적 수준을 높이는, 어떻게 높이겠어요? 어떤 교육을,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질적 수준을 높일 수가 있고,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도 같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행동, 지역사회에 불필요하거나 이게 불이익을 받는 누군가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공공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회행동의 역할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유형을 보면요. 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은 주민주체의 원칙에 기초한 시군구 지역을 기본 단위로 하면서 시도 및 전국에 조직되어 있다. 라는 거죠.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중앙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사회복지협의회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지방사회복지협의회로는 광역단체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17개 시도 중에 17개 지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사회복지협의회로서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 이하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조직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시, 서귀포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조직되어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반면에 광역사회복지협의회는 법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법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초단체는 설치할 수도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시도, 시군구 모두 지역사회 복지 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게 다른 잘못된 것으로 정답이었습니다. 왜 잘못됐어요? 시도 단위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는 설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연혁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담당 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1952년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처음에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아주 긴 역사,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70주년 행사를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1970년에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개칭합니다. 연합회에서 협의회로 개칭을 하고요. 그리고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정단체가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언제 만들어져요?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죠.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고, 13년 후인 1983년에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어가 언제? 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최초로 명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정단체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단체가 되고, 2009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편입되어집니다. 목적은 뭐냐? 보면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그러니까 조사와 연구와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한번 보시면요. 조사 연구 사업이 주요 업무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업을 하고 있고,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이러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7년부터인가 재작년 연구해 보면 지표 연구를 제가 맡아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표 연구를 맡아서 한 적도 있고요.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 활동의 지능, 그래서 자원봉사 인증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금 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죠. 사회복지 사업 종사하는 자의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있고, 그 밖에 중앙협의회나 시도협의회 또는 시군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관으로 정해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 중앙협의회가 있었고, 광역협의회가 있었고, 또 시군구 단위 협의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광역단체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광역은 시도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17개 지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왜? 법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의거 조직 활동하다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언제? 97년에 시도 단위 사회복지협의회,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언제? 97년에 어디에다가 들어간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최초로 명시된 거죠. 인정됨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없이, 그러니까 1983년에는 협의회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97년에는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없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시도니까 지방사회복지협의회로서 독립되어 운영되어지는 체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광역 시도 단위에 설립되어 지역사회와 밀접한 사회복지 문제 해결에 이제는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중앙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하나만 있던 거라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는 거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좀 더 지역사회와 밀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이번엔 시군구 단위입니다. 시군구 단위는 어때요? 설치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기억하세요. 시군구 단위는 반드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이라는 것은 시군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반드시 둬야 된다. OXX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광역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의 협의 조정 연계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 아까 중앙이 있었고 광역이 있었죠. 중앙에는 한 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광역은 지금 17개가 있는데 이것도 광역이 있지만 이 광역이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르기가 한계가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시군구 단위. 시군구 단위의 지역주민들의 자생적 필요성에 의해서 1995년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최초였고 사회복지사업법이요. 2003년에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무슨 말이냐? 이거 언제였어요? 1983년에 중앙이 있었죠. 1983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언제예요? 97년. 그러니 여기에는 1997년에 광역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2003년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03년에 법에 명시가 돼요. 그러니까 법에 한꺼번에 광역, 시군, 시군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사회복지협의회만 들어갔다가 1997년에는 중앙뿐만 아니라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명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2003년에 봤더니 중앙, 시도, 그 다음에 다시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추가로 삽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거치면서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2003년에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법정단체이지만 얘 둘은 설치해야 된다고 얘는 설치를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의 대표적인 협의조정기관이다라는 것. 그래서 자주적인 민간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능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활동, 당연히 지역사회 안에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 지역사회복지활동 기능과 연락조정협의 기능, 민간 연합체이잖아요. 그죠? 기관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 조정, 협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지원, 유지 기능 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법인에는 시설 운영 법인이 있고 지원 법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법인은요, 운영 법인입니다.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된 법인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 협의회는 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법인입니다. 사회복지 협의회는 무슨 법인이다? 지원 법인이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지원 유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연구, 일반 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게 물적이 됐든 어떤 학문 지식적이 됐든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 연구, 정책 개발 및 제안,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출판 홍보, 자원 조성 및 배분, 국제 교류의 전개 등의 지원 유지를 위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지역사회 복지 활동 있겠죠. 연계, 연락, 조정, 협의 당연히 기관의 연합체니까 있겠죠. 그리고 지원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회복지협의회는 무슨 법인이다? 지원법인이다라는 거예요. 운영법인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법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원칙을 보면 주민 욕구를 중심으로 한다. 아시겠죠? 주민활동 주체 원칙,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 민간성의 원칙, 뭐 공공에서 상위 하달식이 아니라 어때요? 민간의 조직을 특수성을 살려서 개척성, 즉흥성, 유연성, 이게 민간 기능의 어떤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공사 협력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연합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협력과 역할 분담에 따른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요.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는 어디다 어디 가나 전문성의 원칙은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이 시간 배웠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요? 사회보장계획, 4년마다 한번 수립되는 사회보장계획이고, 이 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었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 시도 단위는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다라는 것, 그리고 시군구 단위는 시도지사에게 제출되고 시도 단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정 단체로서 광역과 중앙과 광역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시군구 단위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 시군구 단위에는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일부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